오늘은 생강평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이면 생강평강을 만들어 하루에 서너 조각씩 먹으면 감기 예방도 되고 몸이 아주 따뜻해져서 추위도 덜 타고 있습니다. 생강평강 만들기 위해서 이 생강을 구입하여 깨끗하게 껍질을 벗기고 씻었습니다. 그냥 얇게 이렇게 썰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칼로 썰어서 물에 담가둡니다. 이렇게 기구를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편을 썰은 생강은 물에 담가서 매운맛도 약간 빼주고 또 이 생강에 있는 이 녹말 이것도 좀 전분기를 없애줍니다. 예전에는 다 칼로 썰었는데 오늘은 기구를 이용하여 편을 썰었습니다. 근데 약 1mm 정도 두께로 나오네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칼로 썰었으면 한참 걸릴 걸 기구를 이용하니까 금방 편을 다 썰었습니다. 물에 약 한두 시간 담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중간에 이 물도 한 두세 번 정도 갈아주면 좋습니다. 생강 1kg 400 10분 정도 끓여서 매운맛을 순하게 해주겠습니다. 끓는 물에서 10분 정도 삶아서 체에 받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생강 1kg 400에서 700g씩 두 군데로 나눴어요. 먼저 700g은 하얀 설탕으로 하고 나중에 700g은 황설탕으로 하겠습니다. 생강 700g입니다. 하얀 설탕은 450g이에요.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 시럽이 되게 녹여주겠습니다. 이게 안 저어줘도 이 설탕이 이렇게 물로 이렇게 돼요. 설탕 시럽에서 은근하게 졸여줍니다. 지금 거의 20분 정도 졸이고 있거든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설탕물이 다 없어졌죠. 하얗게 설탕 결정체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 설탕이 결정체가
생기기 전에 아주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아주 그냥 손이 재빠르게 젖어야 됩니다. 한순간에 결정체가 생기더라고요. 가을부터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죠. 참 신기합니다. 다시 이렇게 설탕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이. 불을 약간 줄였어. 다시 생강이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설탕이 굳으면서 생강이 부피가 많아지는 것 같죠? 우와, 진짜 멋져요. 이 순간이 얼른 바람으로 조금 말려주겠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그 타이밍이 지나면 다시 또 시럽으로 되기 때문에 또 딱 꺼내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강 700g. 이번에는 항설탕으로 하겠습니다. 생강 평강도 예쁘게 색을 물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비트 가루라든지 쑥가루라든지 그렇게 여기다가 같이 섞어서 하면은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흰설탕과 항설탕만 하겠습니다. 항설탕 넣고 한 것도 이제 결정체가 생기겠어요. 와, 드디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와, 밑에 남는 설탕은 요리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하얀 설탕으로 만든 생강평, 또 황설탕으로 만든 생강평,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약간 덜 식어서 바삭거리기가 덜한데 엄청 바삭거려요.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 겨울에 오며 가며 드시면 체온을 따뜻하게 하여 주어 감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럼 생강평강 올해 한번 도전해 보시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제 매달씩 4, 5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외출할 때 하나씩 들고 나가셔서 이렇게 드시면 이렇게 에너지원도 되고 또 겨울에 추위도 막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들고 가면 괜찮겠죠. 또 지인들께 선물로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성이잖아요. 이런 거는 지인들은 이런 선물 받으면 엄청 좋아합니다.